충북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무산 위기에서 부활했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당론을 모아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예상을 깨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부터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으로 위기에 내몰렸던 행복교육지구 사업. 소관 상임위부터 예산을 반토막 내 사실상 무산이 점쳐졌지만 역시 새누리가 다수인 예결위가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고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공동부담해 지역 인재교육을 함께하자는 사업 취지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던 사업. 다만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느냐며 시군 간 형평성 때문에 보류 주장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 연말 삭감한 사업 예산을 충북교육청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제출하자 감정 문제까지 번진 것입니다. 정말 이거 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접근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결위 현장에는 본래 취지와 근본적 논의에 집중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 있었고 불평등이 문제라면 일단 시행하면서 확대하면 된다는 주장을 반대 측도 수용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기관단체들이 여기에 교육 투자가 이렇게 더 많이 된다.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충북교육청의 1회 추경 예산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